안녕하십니까. 우아한 상식 이내호입니다. 앞으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헌법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입니다. 2차 대전 때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여러 행위들이 아주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헌장 1945년 국제연합 헌장에서부터 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규정이 되게 되고요. 1950년에 유럽인권규약이라는 곳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것이 규정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국의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규정이 되게 되는데요. 독일 기본법이나 일본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명문화돼서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규정이 되게 되는데요. 언제 규정을 하게 되는가 하면 1962년 박정희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헌법이 개정되는데 이때 헌법이 제5차 개정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규정이 명문화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개정하는데 그때 개정 헌법이 8차 개정 헌법입니다. 이 8차 개정 헌법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해서 행복추구권이 함께 규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헌법 10조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개념이 명문화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굳이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것도 아주 멀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원이 될 수가 있고요. 조선시대 때 이황이나 이이가 발전시켰던 성리학에서도 우주의 가치가 내면화된 게 인간이다 라는 어떤 주장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멀게는 관계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스토아학파 이후부터 발전해왔던 자연법 개념하고 근대 사상가들 로크나 루소, 특히 루소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다 라는 그러한 용어들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그 기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2차 대전 이후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개념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만큼 추상적인 그런 용어도 드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어의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넓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그러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는 좋은 삶을 살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좋은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추상적인 용어지요.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내용이 없다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은데 실제로는 그 폭이 너무나 넓은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없는 그러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넓은 폭의 개념을 갖는 용어들은 그 내용이 안개처럼 희미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내용을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용어는 쓰지 않더라도 이러한 추상적인 것을 이용해서 독재로 활용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치를 예를 드는데요. 나치는 독일 인종, 그러니까 아리안족의 존엄, 가치를 위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사실은 인민의 존엄과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독재를 계속하기도 하고요. 박정희나 전두환도 독재의 한 수단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떼법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이렇게 너무나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속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독재로도 이용될 수도 있고 또 대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상으로 상황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 경찰이 다가가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자신의 아들을 먼저 구하고 구하지 못한 사람은 떨어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인간의 존엄을 주장을 한다면 그 인간의 존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명확하게 그 내용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떨어져서 사망한 그 사람은 왜 경찰관이 공정하게 생명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먼저 구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게 이르느냐. 이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경찰관은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경찰도 인간이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면 자신의 아들, 가족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먼저 그런 식으로 확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파시킨다면 사람들은 두 번째 얘기했던 경찰관의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의 존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내용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먼저 내용을 명확하게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독재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 대법으로 선동으로 이용당하기도 하는 이런 개념도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것은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시기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거나 일어나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물고기를 잡아 먹고 싶다거나 오늘은 과일을 먹고 싶다거나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해도 누군가가 타치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발가벗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제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무인도에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한정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이 무인도에 당도했습니다. 그 인원수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00명 정도 되는 이 인원 속에서 처음에 자신의 혼자 있을 때처럼 행동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물고기도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과일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복장도 함부로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모여서 살기 때문에 제한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싶다고 마음껏 그것을 먹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될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인간의 존엄의 그 내용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의 내용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인간의 존엄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한계에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관적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 다르고,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의 존엄으로 행동한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혼란을 가지게 되고 전체가 피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라고 했을 때는 개개인별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기준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요소지요. 두 번째는 이 주관적인 개념을 떠나서 객관적인 어떤 인간의 존엄이라는 기준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기준이 마련됐을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러한 기준에 적용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정의를 하게 되면 누구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인간의 존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우리 헌법의 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헌법 개념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